그때부터 제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왕자의 어깨에 앉아 들려주었단다. 왕자님, 언덕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어요. 제비야, 내 몸에 금박을 벗겨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고개를 끄덕였어. 왕자의 몸에서 금박이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갔어. 제비는 금박을 벗겨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그러는 동안 아름답게 빛나던 왕자의 몸은 점점 초라하게 변해갔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커졌지. 온 세상에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제비는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어. 너무 추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 제비는 온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어. 사랑하는 왕자님, 저는 이제 떠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추운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지? 사랑하는 제비야, 따뜻한 곳으로 잘 가거라. 저는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 죽음의 집으로 간답니다. 제비는 왕자의 발밑으로 힘없이 뚝 떨어졌어. 그 순간 왕자의 가슴 속에도 무언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것은 왕자의 납심장이 두동강 나는 소리였단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동상주의를 지나다가 말했어. 아니,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왜 저렇게 된 거지? 이 겨울에 제비는 또 뭐지? 보기 흉한 동상은 치워버립시다! 도시의 시장은 일꾼들을 시켜 동상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어. 그런데 아무리 불을 때도 동상의 납심장은 녹지 않았어. 거참 이상하군. 이건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일꾼들은 납심장을 쓰레기장에 버렸단다. 바로 죽은 제비가 버려진 것이었지. 며칠 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어. 하느님께서 이 도시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 두 가지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뭘까? 저기 좀 봐. 저기서 빛이 나고 있어. 빛이 나고 있는 곳은 쓰레기장이었어. 천사들은 쓰레기장에서 빛을 내고 있는 왕자의 납심장과 제비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어. 천사들은 이들을 갖고 하늘나라로 되돌아갔단다. 그곳에서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